내년 3월 치러지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대선 열기로 달아오르는 가운데 민심을 관통한 화두는 공정이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큰 정치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표는 불교계 등이 요구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론을 모으기 위해 논의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이 부담금과 이행강제금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불사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계종이 전통사찰의 2중, 3중으로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내년부터 5년간 50억 원을 지원받아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나섭니다. 한국학의 온라인 세계화를 위한 것으로 한류의 또 다른 주역이 될 K-부디즘을 조명해봅니다.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갈등과 해결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학교 가는 길이 불교계의 한 복지시설에서 상영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장애를 가진 이들을 위한 배려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잠룡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이 대선 열기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야 1위 선두주자들이 모두 등판한 가운데 출마 일성에서 민심을 관통한 키워드는 공정이었습니다. 첫 소식 전영신 기자입니다. 여당의 지지율 1위를 지켜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 출마 선언 영상을 통해 대한민국 위기의 원인을 불공정과 양극화로 진단했습니다. 보장으로 모두가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사회라야 지속적인 성장과 더 나은 국민의 삶이 가능합니다. 오는 5일 출마 선언을 예고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며 희망을 약속했습니다. 정치인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아픔을 함께하며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역시 구조화된 불평등과 불공정을 깨지 못한다면 국민 전체의 행복지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잘 사는 나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구조화된 불공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단일화를 공식 추진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두관, 박용진 의원, 최문순, 양승조 지사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선 모두 9명의 대선 주자가 오는 11일 예비경선 1차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야권에선 선두로 달려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출마 일성으로 공정과 정의가 가슴에 새긴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습니다. 정치 참여 선언과 함께 본격 검증대에 오른 윤 전 총장이 자신을 둘러싼 여러 논란들을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 다른 야권 잠룡들의 보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장직을 사퇴하고 역할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안주자로 부상한 가운데 국민의힘에 복당한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등이 본격 합류하게 되면 야권 판세도 출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내년 3월 9일의 대선은 많은 분들이 공정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기심을 위해 정의를 등지지 말라는 부처님 말씀처럼 불공정을 걷어내고 올바른 정의를 세워나갈 적임자가 누구인지 국민적 검증이 시작됐습니다. BBS 뉴스 전영신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국민을 안심시키는 큰 정치를 당부했습니다.
원행스님은 어제 총무원 청사에서 이 대표의 예방을 받고 큰일을 맡아 책임이 굉장히 크겠다며 중차대한 시기인 만큼 화합과 상생하면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큰 정치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불교계 등이 요구하고 있는 이른바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당론을 정하기 위해 논의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제가 오늘 어차피 그 원장님께 말씀드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는 새로운 입장이 나오는 시기는 아니고요. 나중에 저희가 논의가 진행되면 아마 좀 더 발전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앞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그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면서 이준석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의 예방에는 당대표 비서실장인 서범수 의원과 정각회 회원이자 수석대변인인 황보승희 의원이 동행했고 조계종 측에서는 총무부장 금곡스님, 기획실장 삼혜스님, 재무부장 타나스님, 사회부장 원경스님 등 부실장 스님들이 배석했습니다. 우리의 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이 각종 부담금과 이행강제금, 갖가지 규제로 인해 건축불사 등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조계종이 전통사찰의 2중, 3중으로 적용되는 각종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일부 불합리한 규제들이 풀리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켜온 전통사찰들이 개발 제한 구역법과 건축법, 문화재 관련법 등 각종 법령과 규제로 과도한 부담금과 세금을 내는 등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전통사찰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종교행위는 물론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을 위한 각종 불사에도 크고 작은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전통사찰에 적용되는 각종 건축 규제 등에 대한 불이익을 개선하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먼저 전통사찰에 부과되는 토지 보전 부담금이 완화됐습니다. 국회가 개발 제한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처리함에 따라 개발 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과 문화재 보유사찰이 불사를 위해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할 경우 해당 면적에 대한 보전 부담금 부과율이 기존 100%에서 50%로 감면됐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담금을 전액 감면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만은 국토부에서는 다른 시설물들과 형평성 등을 우려해가지고 처음에는 그 난색을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1차 소위에서 안 되고 2차 소위를 하면서 조정안을 낸 게 50%를 하자 해서 국토부에서 그럼 그 정도는 받아주겠다라고 했을 때인 거고. 하지만 이현승 정각회 부회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당초 개발 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에 대한 토지 보전 부담금을 전부 면제하는 내용이었지만 국토부 등의 반대로 결국 50% 감면이라는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통사찰의 경우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존재했던 생활편익시설이어서 사찰의 토지 형질 변경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토지 보전 부담금 부과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완전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사찰이 개발 제한 구역 지정 이전부터 생활해온 주민으로서의 지위를 찾아서 토지 보전 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전통 사찰 보유 토지에 대해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지방세법 시행령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규칙 예규 마련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통 사찰 보전지에 대한 과세 범위를 명확히 하고 농지 유료 사용에 대한 명확한 적용 기준을 정해 전통 사찰의 농지나 임야가 종부세 부과로 인한 세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통사찰의 손발을 묶고 있는 각종 규제가 개선돼 전통사찰들이 우리의 민족문화유산이자 종교활동을 위한 공간으로서 제자리를 찾아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한국학의 온라인 세계화를 위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내년부터 5년간 50억 원을 지원받아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BBS 뉴스가 김종욱 동국대 K학술확산연구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2주간에 걸쳐 한류의 또 다른 주역이 될 K부디즘을 조망합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김종욱 동국대 K학술확산연구소 초대 소장은 그동안 굵직한 학술사업을 수주하며 한국불교 세계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김 소장은 한국불교의 우수성은 많은 이들이 공감하지만 이에 대한 세계화는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1700년 한국불교의 유산을 세계적 기준의 보편성으로 알리는 것이 이 시대의 과제이며 이것이 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재원을 지원한 이유라는 겁니다. 글로컬리티로 한국불교를 피겠다는 얘기는 우리 불교 로칼에서 이루어진 1700년의 유산을 어떤 보편적인 수준에서 전세계화하자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정부가 추구하는 K학술의 확산이라고 볼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사업을 수주했다 볼 수 있습니다. K학술 확산의 선두에선 K부디즘 세계화의 방식은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내년부터 5년 동안 1년에 10강좌, 모두 50강좌의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한 강좌는 60분짜리 동영상 강의 10개로 구성됩니다. 즉 K학술 확산 연구사업을 통해 한국불교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500개의 콘텐츠가 탄생하는 겁니다. 사업 수주에 앞서 화두 들듯이 모든 리스트를 미리 작성했다는 김 소장은 세계 각국, 특히 서구 대학생들의 관심사를 거듭 고민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한국의 역사, 인물, 사상에 대한 것은 다 들어가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젊은이들이 관심이 있을 만한 뭐 음악과 불교, 음식과 불교, 뭐 영화와 불교 이런 것들도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는 주 타겟가 서양이었기 때문에 미주나 유럽의 젊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거에 맞춰서 많이 그 편성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한국 불교가 한류 열풍의 또 다른 주역이 될 수 있을지 교계 안팎의 기대와 관심이 동국대 불교학술원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충무로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현대인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불교 미술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고려불화 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일학 작가는 오는 9일까지 서울 종로구 갤러리 한옥에서 대자대비 어화둥둥 아가야를 주제로 초대전을 엽니다. 이번 전시회 대표작은 관세음보살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그림으로 관음의 품에서 위로받고 싶은 심정을 아기로 대신해 화폭에 담았습니다. 또 일본 경신사 소장의 수월관음도를 모본으로 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과 일본 잠수사 소장의 양류관음도를 이색적으로 표현한 푸른 광배 수월관음도 등 20여 점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갈등과 해결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학교 가는 길이 불교계 한 복지시설에서 상영됐습니다. 장애를 가진 이들을 위한 배려 하나만으로도 세상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인식을 마음속 깊이 심어준 자리였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아침 7시 20분, 왕복 1시간에서 최대 4시간 거리를 통학하는 발달장애 학생들의 학교 가는 시간입니다. 특수학교가 많지 않은 데다 있어도 집에서 멀기 때문에 등굣길 소동은 잦습니다. 지난 5월 5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학교 가는 길은 강서구 특수학교인 서진학교가 설립되는 과정 속에서 장애 학생 부모님들이 겪어야 했던 혐오와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끝까지 목숨하고 반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소리 주셔도 저희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때리셔도 맞겠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 여기 무릎 꿇고 저희가 학교를 기회해달라고 사정하겠습니다. 올해 독립영화 가운데 최초로 누적 관객 수 2만 명을 돌파하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이 영화가 불교의 복지시설인 영등포 장애인 복지관에서 상영됐습니다. 장애인도 동등한 지역사회의 주민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란 공동체 의식을 깊이 심어준 자리가 됐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지역사회 우리 주변에 이 보신 느낌을 전파해 주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의 등굣길이 즐거워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발벗고 나선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영화는
작은 선의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줬습니다. 관람한 참석자들은 씁쓸한 현실에 안타까워하면서도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교훈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함께한다는 그런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마시고 장애인과 우리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가 되는 따뜻한 그림을 그리면서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인구 현황을 보면 90% 정도가 후천성 장애인입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비와 자리이타 실천을 강조하는 불교, 사찰 등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과 편견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이라도 우리 주변을 세심하게 돌아봐야겠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경남 창원의 천년고찰 성주사가 소장 중인 전통문화재를 활용한 인문학 체험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인 성주사 감로왕도와 몽산화상 육도보설인데요. 우리 문화유산을 특별하게 볼수록 소중한 마음으로 보존하게 된다는 사실을 되새기는 자리가 됐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년고찰 불모산 성주사 지장전에 모셔진 감로왕도가 보물로 지정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감로왕도 속 아미타 부처님의 공간을 본떠 지장전 옆에 연지를 조성했다는 사실은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퍼즐도 맞춰보고 직접 지장전을 찾아 확인도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크죠. 퍼즐 같은 장면.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이란 말이겠죠. 불교 미술은 이집트 미술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인물은 크게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걸 그 비중이 작은 걸 작게 그린 걸 그걸 주인공은 크게 그린다. 주대. 종속인 인물은 작게 그린다. 종속. 성주사 인문학 체험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참여 인원을 제한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평소 스쳐 지나갔던 전통산사의 문화재를 바로 알고 소중히 보존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책으로 보는 거하고 설명을 듣는 거하고 또 다르듯이 확실히 다르네요. 그리고 또 눈으로 짚고 성주사 다니면서도 성주사 감로왕도가 보물이지만 체험을 못하고 그렇죠. 느끼지 네. 못하고 있다가 이래함으로 해서 알게 된다는 게 보물인지 모르셨는데 또한 우리 문화유산이 현대적 감각의 문화상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목판 인쇄를 한 몽산화상 육도보설과 반야신경을 넣은 텀블러를 만드는 체험으로 나만의 텀블러를 만드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성주사에 오니까 새로운 것도 많이 알게 되고 보물을 실제로 보니까 신기하고 목판 체험을 하고 있는데 어려우면서도 쉬워서 재밌어요. 성주사는 성인이 머무는 절 성주사로 가자라는 주제로 이번과 같은 인문학 체험을 오는 9월까지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실시합니다. BBS 뉴스 방현호입니다. 울산 신흥사 삼존불의 국가지정 문화재 심의를 앞두고 문화재청의 현장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울산 북구 어물동 마의 열애좌상과 우가산 유포 봉수대 등을 둘러본 데 이어 신흥사를 방문해 울산시 유형문화재 제39호 석조 아미타 열의 삼존 좌상과 복장 유물을 살펴봤습니다. 신흥사 석조 아미타열의 삼존좌상 본조는 아미타열의 좌우협시보살은 대세지보살과 관음보살로 구성되어 있으며 봉안처와 조성자가 분명하고 독특한 수인 형식을 보여주고 있어 17세기 삼존불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흥사 석조 아미타열의 삼존좌상과 복장유물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심의는 올 하반기에 있을 예정입니다. 고려시대 금속공예 기술의 절정을 보여주는 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일과를 비롯해 조선 초기 음식 조리서인 수운잡방, 불경 예년미타 도량차법 권 1에서 5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일과는 조선시대 유학자 조광조를 기리고자 세운 도봉서원의 중심 건물지로 추정되는 제5호 건물지의 기단 아래에서 2012년에 수습된 유물입니다.
아울러 완전한 형태의 세트로 발견된 불교 의식구인 금동금강저와 금동금강령은 주조기술이 정교하고 세부 조형도 탁월해 지금까지 알려진 고려시대 금강저와 금강령 중 가장 완성도 높은 공예품으로 꼽힙니다. 예념 미타 도량참법 권 1에서 5는 부산 고불사 소장품으로 1474년 세조의 비인 정의왕후의 발언으로 간경도감에서 개판한 왕실판본 불경입니다. 천태종이 설립한 NGO 단체인 사단법인 나누며 하나 되기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경기도 파주시의 보훈단체 유가족 100여 명을 대상으로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들을 탐방하는 파주 DMZ 평화기행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파주시 후원사업으로 마련된 것으로 6.25 참전용사와 월남 참전용사, 광복회, 보훈유족회, 상이군경, 무공수훈자회 관계자 등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평화와 통일의 관문인 파주의 DMZ 지역에 자리한 오두산 통일전망대, 임진각 관광지, 임진각 평화곤돌라, 두진하루 황토도배 등을 탐방하면서 전쟁의 아픈 상처와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문화, 예술, 체육,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올해 2차 추경 예산으로 3,00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용지원 사업으로는 예술인 창작준비금 확대 투입과 공연 분야 인력 지원, 여행업계 인력과 공간 지원, 민간 체육시설 고용 지원 등 모두 2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1,023억 원이 투입됩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미술관과 문화예술 향유의 즐거움을 다시 상기시키는 2021 국립현대미술관 캠페인 다시 미술관으로 리커넥트 MMC 영상을 온라인으로 공개했습니다. 영상은 답답한 일상을 보내던 주인공 4명이 문득 다시 미술관을 떠올리고 찾아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문화예술을 통한 감동을 경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시각장애인이 보고 싶어하는 책을 디지털 음성도서로 제작해 3일 안에 제공하는 3일 드림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더 빠른 정보를 원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평균 20일에서 40일이 소요되는 대체 자료 제작 기간을 고려해 최소한의 편집과 교정만 거친 디지털 음성도서를 제공하는 겁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한국학의 온라인 세계화를 위해 지원하는 K-학술확산연구소 사업에 선정돼 내년부터 5년간 50억을 지원받습니다. 한국불교의 다양한 콘텐츠들이 전 세계에 전해져 한국불교가 또 다른 한류 열풍의 주역으로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2일 금요일 D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